다른 ASMR도 이렇게 먹나? 이렇게 소염을 먹듯이 먹나요? 안녕하세요, 주수잔입니다. 오늘은 ASMR을 처음으로 찍어보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. 마카롱 종류는 딸기맛, 치즈맛, 우유맛, 조개롱, 이게 슈팅스타 맛, 이게 초코맛.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막 이렇게 태핑도 하시던데, 근데 제 마이크는 좋은 게 아니어서 안 들릴 것 같아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조금씩 먹어요. 다른 ASMR도 이렇게 먹나? 이렇게 소염을 먹듯이 먹나요? 과일 초코, 이렇게 먹어야지 밸런스가.
위험 받은 걸 얘기하니까 갑자기 무서워져서 남은 애들은 한 입씩만 먹고 오늘은 단걸더 이상 먹지 않으려고요. 그래서 먼저 앞니가 치즈로 된이 친구 너무 몬스터 같이 생겨서 먹어도 죄책감이 안들것 같아요. 잘 만드셨다. 몬스터의 두피를 두들겨줄게요. 두피 마사지. 사실 약간 생소하달까? 원래 단 거랑 짠 거랑 같이 먹으면 더 달아지잖아요. 근데 너무 짜요. 그래도 맛있어요.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걸 첫 번째로 먹었다면 너무 맛있게 먹었을 것 같은데 다른 느끼한 걸다 먹고 먹으니까 조금 더 달았던 것 같아요. 이건 너무 작고, 이건 딱 적당하게 짭짤하고 맛있었습니다. 사실 ASMR이 아니고 그냥 생리 마지막 날에 마카롱 먹는 영상이네요. 속닥속닥 말하면서.